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물리화 제20장 강의입니다. 제3강입니다. 그래서 제3강은 액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문제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살펴볼까. 뭐할 거냐면은 이제 대충 제가 오늘 조금 깁니다. 지난번에 좀 짧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시드 베이스 중요하니까 하고요. 물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할 거는 이제 저기 이 엘렉트론 트랜스퍼, 전자 전달 반응, 그리고 또 엔자임, 효소 반응, 뭐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제 주제가 조금씩 다 분량이 많은데 따로따로 하시면 너무 조금씩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묶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시드 베이스 보통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효소가 작용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반응의 대상이 되는 거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S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이제 없어지는 속도 하면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에 비례하고 이제 속도 상수가 붙겠죠. 근데 그 속도 상수가, 여긴 지금 다 카탈라이즈, 그러니까 그 촉매적인 역할을 지금 포함해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속도 상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전혀 아무런 촉매가 없을 때 속도 상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H 플러스 이온, OH 마이너스 이온, 그러니까 산 염기 또는 이제 일반적인 제네럴 에시드, 제네럴 베이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속도 상수가 이제 뭐 변한다. 그런 영향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K0가 제 1차 반응 속도 상수인데, catalyze, 이런 식으로 해서, catalysis를 하니까, 이제 catalysis가 없는, 촉매 작용이 없는 경우에, 이제 속도 상수가 되겠고요. H 플러스 KH 플러스 KOH 마이너스 KHA, KE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catalytic coefficient라고 그래요. 촉매 상수, 촉매 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H 플러스에 대한 것은 specific hydrogen ion catalysis. HA에 대해서 하는 건, 이건 general acid죠. general acid catalysis. A 마이너스 하는 건 general base catalysis. 교과서에서 hydroxyl 아이온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이드록실 아이온 했으면 그냥 스페시픽 하이드록실 아이온 캐탈리시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거가 이제 브론스테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읽었어요. 독일어식으로. 근데 이게 덴마크 사람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나 봤더니 브론스토드 이렇게, 브론스토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브론스토드든 브론스테드든 약간 그 이퀘이션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반응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산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산이든 같은 작용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에 대해서 또 베이스에 대해서 그 산에 대한 그 반응 상수, 속도 상수죠. 그다음에 염기에 대한 속도 상수가 원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면, 이 산에 에시드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 얘기합니다. 베이스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인데 알파성, 베타성, 그리고 이제 그 상수, 비례 상수들 얘기하죠. 그래서 CA, CB, 알파, 베타가 반응에 맞아 고유한 값을 가져요. 산의 종류 또는 염기 종류에 상관없이, 뭐 이런 아주 상관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 제너럴, 일반적으로 반응마다 알파, 베타, A, B 값이 뭐 고유한 값이 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주어진 온도에서 다른 산과 염기에 대해서도 어떤 온도에 대한 함수로서 그 반응에 고유한 알파, 베타, C, A, C, B 값이 있다. 반응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이제 0, 1 사이의 값인데, 이게 값이 작으면은 에시드나 베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센시티브하지 않고 1에 가까우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브론스테드가 뭐 정리해놓은 이제 그런 일반적인 반응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시드 베이스 카탈리시스라는데 이제 이렇게 반응 메커니즘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일반적인 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면, 그래서 H 플러스가 오면 SH로 이렇게 프로토네이트 되고, 그 다음에 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토네이트 된게 물하고 반응하면서 다시 프로톤을 잃어버리면서 프로덕트가 되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여기다 속도 상수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이드로젠 아이온은 다시 A를 다시 하이드로젠 프로톤에이드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속도로 메커니즘을 짜면 그 스테디 스테이트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를 지금 영어로 했으니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넣는 게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만 있네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하나 없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SH를 구해주면 구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되죠.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분의 위에 건데 여기 K2가 있었으니까 K2로 들어와서 이렇게 식이 속도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놓고 나면은 구하기 저 해석을 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클 때, K2보다 이쪽이 클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또는 K2가 클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K2가 작을 경우는 이거 무시가 되고 위에 걸로만 하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 산에 평형상수를 이렇게 저 산해리 평형상수 KA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나니까 얘가 있었고 얘가 있으니까 보겠어요. 이것뿐에 이거가 이거니까 이거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역수가 K가 이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 이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요거 요거밖에 없으니까 SH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H 플러스가 관여가 되는 것이 돼서 이건 스페시픽 하이드로젠 아이온 카탈라이즈다 이렇게 메커니즘이 그렇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반대가 되면 이렇게 뒤에 것이 밑에 것이 되면 이쪽이 K2가 크니까 이게 무시가 되고 K2는 없어지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줬고 이건 AH 플러스가 들어가니까 이건 제너럴 에시드 카탈라이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좀 이제 아까 비슷하지만 다른 에시드 베이스 캐탈리시스인데 이것이 일단 이것이 프로토네이트였어요. 그리고 떨어져 나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프로덕트로 가면서 다시 프로톤 돌려주는 이제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SH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써주면 이게 얘가 만들어지는 게 하나 있었고 없어지는 게두 개네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것 전체가 이거의 농도가 되겠고 그래서 이 DP가 이거 만들어지는 건 이거 이거의 이거니까 이렇게 써줬고 이것을 여기서 이걸 구에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건 제너럴 에시드 캐탈라이즈드 반응이 된다. 그래서 산염기가 촉매가 되는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루트가 반응하는 루트가 어떻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건데, 이것도 브론스토드. 이거요. 이게 저기 덴마크 사람들 발음하는데 굉장히 잘못 알아듣겠어. 희한하게 발음해요. 그래서, 근데 약간, 영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니 제롬이라고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발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 식으로 발음하면 제롬 하는 게 같아요. 제롬 하는 것 같아요. 비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엔. 네,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브론스토드 제롬 이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이온 살트니까 이제 이온이거든요. 이온들이 반응할 경우에 그 그래서 이온하고 반응해서 프로덕트 만드는데 그 속도 상수가 이제 있고 A, B가 된다. 근데 그 속도 상수가 I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아이오닉 스트렝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렉트롤라이트가 많이 녹으면 이게 커지죠. 이제 아이오닉 스트렝스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것에 대한 것이 이제 사실은 이것하고 트랜지션 스테이트 이론하고 디바이피켈 리미팅 노하우하고 이렇게 합쳐주면 이게 그냥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거 실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 ZB가 0인 거예요. 이온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이오닉 스트렝스를 증가시켜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근데 1인 경우는 점점 이 로우값이 커지는 걸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로그 값이 로그 b의 값이 커지잖아요. 로그가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죠. 아이오닉 스트렉스가 클 경우 클면은 이게 이제 같은 이온의 경우에는 더 반응이 빨라지고 다른 이온, 이거 마이너스는 차지가 반대인 것들은 느려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 디바이 휘켈 이론이 성립하는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낮은 것 0.01 이하 정도에서 이것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디바이 휘켈 이론은 뭐였냐면은 그 일단 A라고 하는 거는 디바이 휘켈 이론은 이제 로그 값 저기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이제 마이너스 A 그리고서 이제 아이오닉 스트렝스하고 이제 이런 것 Z1A, Z2B 아이오닉 스트렝스의 2분의 1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립이 됐고 그다음에 K노트는 이제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0일 때 속도 상승 그러니까 거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인데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저기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브론스토드하고 제롬이 그랬을 때 이제 트랜지션 스테이트 시오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하고 해서 이제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만든다. 그런데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 평형상수처럼 적어주면 그건 이런 식으로 왜 액티비티를 사용해서 적어줄 것이다. 그래서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액티비티를 이제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놓고 보니까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되는 게 속도죠. 근데 여러분들 저기 트랜지션 스테이트 할 적에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무조건 가면 다 반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속도 상수는 여기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누에 미래했고 누가 나중에 상쇄가 되죠. 이제 그 얘기가 나중에 다음에 트랜지션 스테이트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여기서 그게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그냥 보통 속도 상수 적듯이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농도는 여기서 바로 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앞에 게 평형상수가 되죠. 네, 평형상수가 되죠. 자, 그래서 평형상수가, 평형상수가란다. 속도상수가 되죠. 속도상수가 됐고, 그 속도상수가 만약에 이것이 K노트라 그러면, K노트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액티비티들에 의해서 K값이, 그러니까 이것의 B가 K노트분의 K값이 이것의 액티비티 B로서 주어지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여기서 그냥 로그를 붙였나요? 아, 여기서 그냥 로그를 붙였네요. 여기서 로그를 붙이니까 이거 로그가 로그 합으로 쭉 로그 합 로그 뭐 차로 나오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놓고니까 이걸 놔두고 디바이 휘켈 이론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로그 감마가 마이너스 A, Z, I의 제곱인 같은 이온의 경우에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졌고 이것은 같은 이온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합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쭉 써졌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 계산을 쭉 계산이라고 하기도 뭐 하지만 어쨌든 해주면 그래서 마이너스 EZA, ZB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플러스 EZA 이렇게 썼고, A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로그, 이쪽으로 놓으면 마이너스가 돼서, 로그에, 아니요, K, 노트분의 K는 10에 이거 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바로 이거. 그러니까, 디바이 휘켈 이론하고, 트랜지션 스테이트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바로, 브론스터드 제롬 이야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증가하면 그 차지를 띄지 않았던 것은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데 차지가 같은 것들은 속도 상수가 증가를 하고요. 빨라지고 그런 얘기가 됩니다. K 높은의 K니까요. 이거는 이제 느려지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토픽입니다. 두 번째 토픽은 엘렉트론 트랜스퍼 리액션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는 이제 단면 두 페이지도 안 되게 나왔는데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엘렉트론 트랜스퍼라고 하는 건 엘렉트론 주는 것이 있고요. 도너 받는 것이 있어요. 억셉터. 그래서 이것이 주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원거리에서 롱 레인지도 가능은 하겠지만 어쨌든 컨택트 페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부딪히진 않아도 어쨌든 엘렉트론 트랜스퍼할 수 있는 거리로 들어와야 줘야 되고
롱레인지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페어를 만들어요. 근데 아직 엘렉트론 주진 않았죠. 그러다가 차지 트랜스퍼가 엘렉트론이 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자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냥 페어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분리돼서 완전히 D에서 A로 엘렉트론이 전달된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반응을 하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그럼 반응 코오디네이트, 리액션 코오디네이트를 보통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엘렉트론 빨라요. 그래서 엘렉트론의 코오디네이트를 갖고서 이걸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오디네이트를 생각을 하느냐, 물론 일단 반응 결합이 끊어지고 결합이 연결이 되고 하는 식으로 보면 그 원자의 위치에 따라서 리액션 코오디네이트 할 수 있는데 여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자가 옮겨가니까.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통 도너하고 억셉터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뭐 보통 뉴트럴하다고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솔벤트 용매 분자들이 이렇게 뭐 자기들 좋은 대로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엘렉트론이 트랜스퍼 되면서 차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솔벤트 분자들이 그거에 알맞게 그것의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저기 구조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리어거니제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리어거니제이션의 재배열이라고 하나요? 그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완전히 그 트랜스퍼가 끝난 상태의 리오거니제이션이 된 거를 뭐 1로 놓으면 0에서 1까지 가는 코오디네이트가 만들어지죠. 그것을 우리가 리액션 코오디네이트 Q로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것이 리액션 코오디네이트에 관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도너에 엘렉트론이 있을 때 서피스, 포텐셜 서피스, 액셉터에 엘렉트론이 이제 트랜스퍼 됐을 때 포텐셜 서피스, 이게 전부 다 패러볼라로 나타내집니다. 이건 뭐 이론이 있어요. 자, 그렇게 나타내지는데, 그래서 그 리액션 코오디네이트가 했을 때 도너에 있을 때 그 패러볼라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이제 리액션 코오디네이트 상에서 위치를 DD, 뭐 DD가 좀 이상한데 이겁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2분의 1 m 오메가 스퀘어. 뭐 오메가 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것이 바이브레이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이파이 누에 해당하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오디네이트가 만들어졌어요. 아니 이거 패러볼라가 이것이. 그 다음에 액셉터 됐을 적에는 이만큼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에너지 상에서 이만큼 떨어지고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플러스 텀으로 해가 좋습니다.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다.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고 다음에 이거는 DA에 위치한 패라볼라. 그러니까 리액션 코오디네이트 상에서 뭐 어떤 이게 저기 공간적인 얘기가 아니고 리액션 코오디네이트 상에서 액셉터 쪽에 있는 바로 이제 그런 패러볼라가 되겠다. 포물선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 에너지로 이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까요? 다음에도 똑같은 그림 계속 쓰니까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아까 말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리오거니제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여기에 엘렉트론이 있을 때, 엘렉트론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돼 있죠? 도너의 엘렉트론 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금은 여기에 상태에 해당하는 게 여기 상태잖아요. 이 입장에서는. 억셉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상태, 얘가 줄 때는 보통, 프랭크 컨던 프린스플에서 엘렉트론은 그 뉴클레아이가 움직이기 전에 트랜지션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그 컨피규레이션 같은 컨포메이션 개념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이 억셉터가 전자 가지고 있는 도너의 리액션 코오디네이트 상에서의 어떤 그 엠바이런먼트 그렇게 되도록 그 리오거나이즈 돼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에너지를 우리가 리오거니제이션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책의 설명이 약간 좀 불안해요, 거기가.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분자의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리액션 코디네이트 상에서 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엔바이러먼트 리오거나이즈 돼 있는 상태가 여기 오거나이즈 된 상태로 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여기다 주니까 이만큼 리오거나이즈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에너지. 그것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게? 그럼 GA 걸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값하고 여기 값하고, 그러니까 여기 값에서 여기 이렇게 D에서 GA D에서 GA DA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으니까 이게 GA가 이거잖아요. 네? 네, 근데 DA 집어넣으면 이게 0이죠. 이거만 남죠. 그렇지만 GD 집어넣어주면 이게 있으니까 빼주니까 없어지고, 이것만 남게 된게 리오거니제이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리오거니제이션 에너지는 약간 여기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것이 수직으로 옮겨가, 수직이죠. 수직 옮겨갔을 때 거기까지의 거리. 그것이 리오거니제이션 에너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반응이 되려면 우리가 볼 때, 요거는 사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위크 커플 되면 이제 이렇게 서피스가 만들어진다고 하고, 여기에 이제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플링이 이제 있을 때, 커플링이 좀 그래도 좀 작을 때뭐 이렇게 될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트랜지션 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배리어 하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긴 더블대가로 썼네요. 네, 더블대가 이렇게 쓰는 거고, 저는 이제 폰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폰트 몇 개. 그래서 대가를 보통 쓰다가, 여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쓰니까, 지금 파워포인트에서는 이걸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더블대가 썼는데 그냥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나. 그래서 이게 하는데, 이 크로싱 포인트와 여기 미니멈하고의 거리죠. 그래서 크로싱 포인트 DC를 구해야 돼요. 그건 이거하고 이거하고 교차점이니까, 같을 때 DC가 같다 이렇게 놓고 구하면, DC는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를 정의했으니까 그 람다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정의를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베리 하이트는, 그러면은 DC를 구했으니까 D커브에서 구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거 빼주면 되죠. 그래서 D커브에서 DC에서 DD 빼주면 됩니다. 이건 사실은 DD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되고, DC만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으면 DC 값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DC에서 DD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DC에서 DD를 빼주면 되는데, 여기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이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같으니까 2분의 이거 플러스 람다가 되겠죠. 2분의 람다는 거 빼놓고, 자, 그래서 그걸 넣어서 제곱을 또 하고, 그렇게 계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4람다분의 델타 G 플러스 람다의 제곱이 이 베리 하이트가 되겠습니다. 요거 구한 게 이제 교과서에서 없고, 그냥 결과식만, 이거에 해당하는 결과식만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지금 베리 하이트를 구했어요. 이거 구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KET를 구하는데, 이 얘기 때문에 제가 했어요. 이게 이제 아레니우스식 타입으로 하면은 A에 2에 마이너스 KBT에 델타, 여기서 얘기하면 델타지 이걸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원래는 여기다 2A를 썼었을 거예요. 같은 지금 개념으로 놓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지금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하니까 이제 그냥 이거를 했고요. 다음에 앞에 붙은 게 뭐냐면, 여러분 때왜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있었을 때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여기 프리퀀시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프리퀀시에 도달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그 바이브레이션 파티션 펑션에서 그것이 H 누분의 KBT였잖아요. 그래서 누가 또 하나가 나오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거하고 상쇄가 돼서 이제 이 텀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거 해준 게 되겠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하려면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마커스 이론에서는 정확히 마커스가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막 간단하게 보는 건 이제 골든 룰이라고 그래갖고, 바이브레이셔널 스테이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중첩이, 그러니까 여기 상태하고 여기 상태, 얘의 바이브레이션하고 얘의 바이브레이션하고 이제 중첩할 적에 골든 룰로 의해서 나오면 저 팩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드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그거래요. 여기 있던 오실레이터가 이만큼, 여기 원래 여기에 센터가 있었는데 이걸 옮겨놓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같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런 정도로 해서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상수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결하고,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구한 그 델타 G가, 델타 G 대가가 바로 이거다. 사실 4 람다분의 요거다. KBT는 원래 여기 있었던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뭘 할 수 있었냐면은 KET 값을 결정할 수가 있었죠. 뭐에 의해서 뭐 이런 값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좀 다시 그렸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 지금 보면 도너 스테이트는 다 고정을 시켰어요. 제가 도너 스테이트는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너 스테이트 D로 표시된 거예요. 그리고 A 스테이트, 악셉트 스테이트가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점점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 뜻은 뭐냐면은 델타 G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델타 G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여서 여기 차인데, 이건 플러스로 돼 있다가 이쪽으로 마이너스로 되거든요. 네, 마이너스로 되거든요. 이건 이만큼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런 정도로 돼요. 그러면 사실 이 델타 G가 점점 뭐 마이너스로 커지든 어쨌든 이 밑으로 많이 내려갈수록 이게 밑으로 가주면은 이건 항상 플러스예요. 지금 현재. 네. 자꾸 이건 이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로 돼 있던 것이 이 경우는 마이너스로 되고, 이 경우는 똑같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 위가 0이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이거는 저기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없이 그냥 액티베이션 에너지 리스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의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점점 전체 텀이 작아져서 0이 되는 점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0이 되니까 이게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엘렉트론 트랜스포가 이 델타 G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G가 이렇게 밑으로 커질수록 엘렉트론 트랜스포가 빨라집니다. 그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좀 다른 게 더 낮아졌어요. 이거는 이만큼이 더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만큼이 더 낮아지니까 여기서 보면 베리하이트가 생기죠. 그래서 그만큼이 더 낮아지니까 이게 제곱위로 가거든요.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을 때 제곱이 돼요. 그래서 속도상수가 오히려 적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상수가 커졌다가 속도상수가 작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런 커브는 안 그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속도상수가 작아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inverted region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커스 엘렉트론 트랜스포 이론에 나오는 좀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에너지가 더 낮아졌는데 속도가 느려진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렉트론 트랜스포 얘기를 좀 마쳤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토픽이 엔자임 효소 반응입니다. 지금 뭐 생체 반응에서 이제 엔자임이 뭐 우리 교과서에는 3,800개라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유전자로 생각하는 게 한 2만 개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두 다 효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효소가 있고, 그 많은 효소가 마이크로메타 단위의 그 셀 안에서 한 작동을 해갖고 또 그 셀이 엄청나게 모여서 이 하나의 생명 개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반응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카엘리스 멘텐이 1914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했어요. 생화학 반응을 주로 이제 다루는데 엔자임은 E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 엔자임이 작용하는 거 이제 그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했고요. 여기서 X로 표시했지만 이건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컴플렉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엔자임하고 서브스트레이트의 컴플렉스를 만들고요. 그래서 만들어지고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엔자임이 다시 분리가 되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으로 해서 효소의 반응 또는 효소의 작용을 미카엘스 맨텐 두 사람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엔자임 원래 초기에 얼마만큼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엔자임이 이런 컴플렉스를 만들겠죠. 그럼 남아있는 엔자임이 있겠죠. 그래서 엔자임 자체와 컴플렉스를 만들고 있는 엔자임은 전체가 어쨌든 초기에 있었던 엔자임 양하고 같다. 이런 이제 그 스토이키오메트리 같은 이제 그런 컨서베이션 릴레이션 또는 컨서베이션 뭐랄까 이퀘션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가 프로덕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서브스트레이트 준량만큼 이상 나오지 않죠. 이건 1대1로 됐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컨서베이션 릴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를 해요.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를 한다는 거는 만들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 이거. 그래서 해놓고 여기서 X를 구하면 되는데 X를 그냥 구하기 전에 이 제로를 이건 못 구해요. 이거 항상 변하는 양이니까. 그러니까 뭘 표시해줘요? 이걸로 표시해줘요. 이건 이제 변수니까 괜찮고. 그래서 이를 e 놋 마이너스 x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e 놋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여기 x 한 텀이 더 오겠죠. k1 플러스 s가 한 텀이 더 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x였으니까 여기 일로 일단 마이너스에 플러스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k1 e 놋 s가 있었는데 이걸 나눠주면 x가 이렇게 해서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바로 여기서 가죠. 그냥 한 큐에 가니까 한 번에 이제 한원 스텝으로 가니까 이렇게 적어줬고 이렇게 적어줬고 여기서 구한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이식 나옵니다. 그렇게 식으로 나왔는데 이걸로 나눠줘요. 나눠주면 1 플러스 K2 플러스 K3 K1 마이너스 S로 남았고 위에 있는 건 이거 없었으니까 없어지면 이렇게 간단하게 식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것이 미켈리스 맨텐 이퀘이션인데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 속도는 그냥 V로 적고요. 요 상수를 K캣이라고 적어요. 이게 뭐 턴오버 넘버라고 하는 겁니다. 턴오버 넘버. 그러니까 엔자임 한 개가 몇 개의 서브스테이트를 프로덕트로 보느냐. 그래서 턴오버 넘버예요. 뭐 단위 시간당 이게 있겠죠. 예. 그래서 보통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보통 10의 6승이 100만 개죠. 예. 한 개가 초당 단위 시간당 카탈레이즈라고 하는 거. 카탈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뭐라는 거였죠? 이거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잘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키모트립신은 아마 생각에는 트립신 계통이니까 이제 아마이드 본드를 끊는다거나 웨스터 본드를 끊는다거나 이런 그런 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뭐 초당 100개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이피션트한 거예요. 이런 거 100개는 이렇게 턴오버 넘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요 상수를 K1분의 K2, K3 그냥 이거는요 여기 가는 것뿐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냐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걸 미카엘리스 컨스턴트라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아주 적으면 그럼 이게 적으니까 이게 크겠죠. 그럼 이걸 무시하고 이것뿐에 이거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분모분의 분자였으니까 분모의 분모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KM분의 K캣 엡실론 E 노트 S가 됐죠. 그래서 이게 S에 대해서 1차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로우니까 여기를 S의 농도에 따라서 지금 속도를 결정한 거예요. 농도에 따라서 속도를 결정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S가 로우 할 적에,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서는 1차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S가 클 때, S가 크니까 이제 이걸 무시할 수 있으니까, K캣하고 E 노트, 이건 상수죠. 그래서 이것은 일정하게 된다. S가 클 적에는 이제 일정하게 된다. 원래, 무한대로 갈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미카엘리스 앤텐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제창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뭐,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KM 값이요. KM 값이 이거의 2분의 1이 되면, 아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KM 값이, KM하고
KM하고 얘하고 같으면, 네, 그렇죠. 서브스트레이트 농도하고 KM하고 같으면, 그럼 이게 1이 돼요. 그럼 그것이 1 플러스 2 되니까 2분의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asymptotic value가 나오면 그거의 2분의 1 되는 게 KM 값이고, 그렇죠? 2분의 1 되는 게 구하면 이거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KM 값이다. 그래서 KM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그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KM 값은 물론이고 K-CAT는 이런 거를 쉽게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구한다면 K-CAT를 어떻게 구하나, 좀 그렇죠. 이제 그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D Hopst Plus라고 하는 게 있는데, ED라는 사람이고 Hopst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데, 아까 이 우리가 rate equation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쪽으로 곱해요. 분모에. 제가 책에 있는 걸 좀 더 쉽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V에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S분의 이걸 남기고 이걸 뒤로 넘겼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S하고 V가 있으니까 KM으로 나누고 이 노트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양을 E-note S 이거 다 있는 양이에요. 이것을 모분의 1에 대해서 E-note 분의 V에 대해서 속도를 측정을 하면 해서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슬로프에서 마이너스 KM분의 1이 되고 슬로프가 그리고 절편이 K분의 KM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구하니까 KM을 구하니까 KK도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속도 상수도를 아니면 또 미카엘리스 컨스턴트나 또는 턴오버 값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엔자임 카탈리시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책에 있는 것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했고요. 이게 이제 한 번만 오는 건데 이건 둘 다 리버시블한 거. 오버월 리액션이 리버시블한 거. 이런 경우는 약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컨서베이션 릴레이션십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결정할 때 이 텀이 하나 더 들어오죠. 네, 그래서 K4가 하나 더 들어왔었고 K4가 더 들어왔는데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어요. 이걸 여기서 우리가 갖다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정리한 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X를 정리해주면 이거 분에 이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 이거 해서 X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컨센트레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P를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요거를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까지만 했고 이제 이게 하나 더해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역시 여기도 이 값을 여기서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 x 집어넣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x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x를 집어넣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게 있었는데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게 나왔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여기가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손으로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저도 이거 만들면서 이렇게 직접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또 혹시 오타가 날 수도 있고 해서 아무튼 이제 깔끔하게 되긴 했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 상수들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항과 뒤에 항을 각각 나눠서 분리를 해서 쓰려고 분리해서 쓰진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K2 플러스 K3가 있었어요. 그게 K2, K3가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원래로 돌아가든 프로덕트를 만들어주든 그래서 이제 이 서브스트레이트 쪽으로 가는 거는 이걸로 나눠주고요. 프로덕트 쪽으로 가는 거는 이걸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게 서브스트레이트 컨스턴트, 프로덕트 컨스턴트 마치 뭐 이게 그 평형상수하고는 좀 막 개념은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네, 그렇게 상수의 definition 정의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필요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KS, KP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정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도입을 아직은 안 했는데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거하고 K3를 뽑아서 앞으로 빼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나오겠죠. 그다음 그 나머지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퀴리브리즘 콘스턴트 같은데, 원래 이런 더블 리액션에서 전체 반응 오버올 리액션의 이퀴리브리즘 콘스턴트는 무조건 역반응 역반응의 콘스턴트 분의 곱하기 정반응 정반응 콘스턴트의 곱. 그래서 역반응 역반응이 2사죠. 2사분의 1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놓고서 1사를 이걸도 표시를 해줄래니까 1사가 있었는데 이게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자라고 하고 분모가 있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KSKP를 이용해서 같이 써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종식이에요. 이게 최종식이 됐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K4가 0이란 뜻이죠. K4가 0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K4가 0으로 가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K분의 1이 0으로 가요. K4가 0으로 가면. 그렇죠. K분의 1이 0으로 가요. 그 다음에 KP분의 1이 0으로 가요. 그래서 KP분의 1이 이게 0으로 가니까 이게 없어지고 KP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이게 없어지고 그러면 요거 남죠. 요거가 남죠. 요것이 뭐냐면 바로 아까 미카엘리스 멘테닉 계절 같은 겁니다. 여기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K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K분의 1이니까 이게 없어지고 요것만 남고 KP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이거만 남고 요것만 남죠. 그렇게 해서 미카엘리스 멘테닉 계절은 아까 이거 없었던 거하고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았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하나 할 거는 저희가 이니비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니비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효소 구조를 잘 학생들이 잘 익숙치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효소가 있으면 액티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액티브 사이트 여기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들어가서 붙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붙어서 반응을 한 다음에 이게 프로덕트로 내보내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서브스트레이트가 붙는 것을 우리가 X로 표시했습니다. 뭐 저희가 또는 ES라고 표시한다고도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서브스트레이트 대신에 그럼 서브스트레이트가 들어가면은 반응에서 프로덕트가 나오가요. 근데 다른 게 들어가서 여기 딱 벗어 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러면 반응 못하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니비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니비터가 있을 때 서브스트레이트 양을 확 늘려버려요. 그러면 속도가 다시 빨라져요. 왜? 이 자리를 이니비터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서브스트레이트 들어가려는데 서브스트레이트가 많으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컴피티티브 이니비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게 다른 자리가 있어요. 액티브 사이트는 하는데 다른 자리에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가 잘 못 붙게 하거나 그럴 수가 있죠. 이거는 non-competitive inhibitor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어떤 것이 하나 붙어가지고 이거를 더 잘 반응을 하게끔 만들어요. 이런 것은 activator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엔자임의 어떤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거나 또 그걸 또 도와주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또 우리가 속도를 하고 있으니까 레이디케이션으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레이디케이션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게 컴플렉스 만들어지죠. 이렇게 가요. 이건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메커니즘입니다. 거기다 뭘 하나 더 하냐면 이니비터가 엔자임에 붙어서 이니비터 엔자임 컴플렉스를 만든다. K5를 만들고 K6로 분리시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리액션 메커니즘을 이렇게 쓰면 각각의 대해서 우리가 뭘 쓸 수 있냐? 속도식을 쓸 수가 있죠. 속도식을 쓰게 되면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고요. 속도식 쓰게 되면은 일단 E에 대해서 먼저 써줍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하니까 그래서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생기고 다섯 개 다 나오겠네요. 다섯 개 다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그렇게 해서 하나가 써졌고요. X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썼어요. 근데 여기다 이거 합쳐주면 이게 0으로 넣을 거니까 합쳐주면 이게 없어질 거고 이것만 남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뭐냐면은 이니비터에 관해서는 이니비터에 관해서는 디소시에이션 하는 걸로
적어주고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니비션 컨스턴트라고 하는 거는 그 이니비터가 컴플렉스를 만들었는데 그 컴플렉스가 디소시에이트하는 평형 반응의 평형 상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적어요.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분의 역반응분의 정반응 5분의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러니까 여기서 E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KI분의 EI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E를 쓰든 뭘 여기서 이제 E를 이렇게 합쳐줘 갖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E를 합쳐서 쓴 것이 합쳐져서 쓴 것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KI분의 그렇죠? I를 여기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 있었으니까. 그것분의 이제 E0 플러스가 아니네.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E를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I KI 분의 E0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찾아요. 그래서 EI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다밖에 없나요? 거기다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구한 게 여기 있습니다. X를 거기서 구했고, 그 다음에 이 레이트는 이걸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X 그것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니비터가 없을 때, 그러면 이게 0이죠. 0으로 되니까 1만 남으니까 이렇게만 남죠. 이렇게 남으면 아까 미카엘리스 멘디니케이션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니비터는 컴피티티브, 넌컴피티티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액티브 사이트가 아닌데 붙어가지고 액티베이터 역할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다 메커니즘을 우리가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8장에서 상당히 그 학생들 지루해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thermodynamical하게 activity라든지 이런 거할 적엔 전부 다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H로 치면 얼마입니까, 그게? 1 몰라라 했으니까 0이에요. 근데 보통 pH는 7 근처에서 생체 같은 경우에 하죠. 그래서 pH에 따라서 그리고 salt concentration, 뭐 ionic strength, 그다음에 코엔자임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 따라서 그 레이트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염기의 그 영향을 받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에파런트 실제적인 나타나는 관찰되는 레이트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엔자임이 있는데 거기에 프로톤이 하나 붙어 있는 거, 두개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냐면 pH가 낮아질수록 이게 많고요. pH가 높아지면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떨어지니까. 자,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pH 따라서 달라지고 다 이런 것을 우리가 KB, KA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에시드 디솔루션 콘스턴트인 것 같지만 이제 조금 다른 얘기는 하는 겁니다. 자, 그냥 KAES, KBES 그냥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컨서베이션 이케이션 적어주면 이 노트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세 가지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실제적인 이 반응 속도는 이거 곱하기 요거로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 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래서 이 노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엔자임 컨센트레이션에서 실제적인 이런 거다 고려해서 나타나는 레이트 컨스턴트를 K 프라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K 프라임이 있는데. 그 K 프라임은 여기 요거겠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파런트 레이트 컨스턴트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주로 이제 실험에서 관찰하는 건 이걸 관찰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각 따로따로 조건을 해놓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놓고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KAES를 10의 마이너스 4승 그리고 KBES를 이제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5승, 6승, 7승, 8승, 9승에 따라서
pH 값이 이제 여기서 h의 함수가 되잖아요. 예. 함수에 따라서 이제 그 이 b가 apparent rate constant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kb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 쉐이프가 다 벨 쉐이프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칭 대칭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pparent rate constant를 pH 함수로 구해서 kinetic한 그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20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